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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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옛날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거기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막 혼혈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다니실 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서 댕기기 때문에 아 저기 예수님이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 몇 명이라고요? 10명입니다.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좀 거리가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자기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문둥병이라는 병을 줬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문둥병자 자신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문둥병 요새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죠. 나병이라고도 그러지 않아요. 요새는 한국에서는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한센시병이라고 해요. 한센이라는 의사가 그 문둥병 균을 규명해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또 부르는데 한센병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명칭이 뭐냐 하면은 레프로시라고 했습니다. 레프러시. 그런 문둥병자를 레퍼라고 그랬어요. 이 문둥병의 특징은 이 대상포진처럼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경에다가 직접 염증을 내니까 지독히 아프죠. 신경 자체를 막 건드리니까. 그래서 대상포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그 신경이니까 신경 중에 이제 늑간신경, 갈비뼈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비뼈가. 그런데 갈비뼈 사이를 늑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늑간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니 막 등이 막 타는 거 같고 막 따끔거리기도 하고 막 이게 진짜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그 신경이 이제 이렇게 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척수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 염증이 쫙 생기면 뭐 맞은 것 같아요? 채찍 맞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그 문둥병이 무슨 뭐 바이러스 아니 문둥병 균. 그래서 문둥병도 이 대상포진과 꼭 같이 병균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지만 이 한센병은 병균이 그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벌게 염증이 나가지고 이래 쫙 이렇게 줄이 쭉쭉 젖으니까 뭐 맞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레퍼라고 그랬는데 레퍼란 말은 채찍 맞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주 참 기분 나쁜 병명이죠. 그리고 중풍도 기분 나쁜 병명이에요. 이제 병 중에 중풍병이 제일 나쁜 병이죠. 하나님이 주신 벌 중에 제일 큰 벌이죠. 채찍은 하나님이 몸에다가 때렸고 뭐로? 채찍으로. 중풍은 몽둥이로 대갈통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풍 맞았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풍 맞았다. 근데 풍이란 것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 맞았다는 말은 그 바람은 뭐를 의미하냐면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불되 너희는 알 수 없고 이제 이런 요한복음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마비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 중에 그 중풍,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한센증 병, 이 병이 아마 최고의 형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 그렇게 생각한, 그렇게 인식이 됐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에 다 걸리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나를 죽게 하는구나. 그럼 나는 죽어도 또 어디로 간다? 지옥행이다. 참, 그 중풍병자나 그 문둥병자들의 그 삶이란 것은 절망이요. 그 다음에, 뭐, 정말 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형벌로서 병을 내린 거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만약 중풍병이나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누가 고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 병이 낫는 방법밖에는 없어.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중풍병을 다 고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아니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목수인데. 예수님이 지금 목수였어요. 아 그것도 젊은 목수, 서른 살밖에 안 된 목수가. 아 중풍병자로 고쳐? 문둥병자로 고쳐? 자, 예수님은 어떻게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가 문둥병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둥병이라면 하나님밖에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라는 분이 타고 와서 고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모양 저거리냐? 그리고 가만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고 가르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인 거 걷기도 하고 뭐예요? 아닌 거 걷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군중들은 다 무슨 확신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긴가민가 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병자들 낫는 거 보면 이상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하고 똑같아. 무슨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보다도 그저 뭐 하나님 잘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며 또 안 믿으면 뭐요? 지옥 간다며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네. 뭐 이런 긴가민가 하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말 진리를 따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문둥병자 10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도 긴가민가한 거야. 아시겠죠? 어느 지방에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문둥병자를 손을 대고 댔더니 문둥병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왜 뭐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카톡도 없고 뭐 사진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뭐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된 정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저분이 문둥병자를 고쳤대. 한 명만 아니고 뭐요? 여러 명 고쳤대. 그래서 10명이 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한번 다른 문둥병 환자를 고쳤으면 그 문둥병 환자들을 그 예수님이 보기에 상당히 불쌍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제 성경에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문둥병 환자가 낫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 걸려도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 그러면 오늘날에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요. 왜?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했어요. 왜? 중풍이나 모든 병이 다 누가 주는 병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병이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라면 몸에 병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사장이 그거를 지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잘 보고, 야, 너 이 문둥병 걸린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제사장이 다 그거를 진찰해야 돼요. 진찰을 해서 이거 문둥병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야. 뭐 죽는 건 아니지만은 사형 선고는 꼭 같아.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떠나야 돼. 가족을 떠나야 돼.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문둥병자들끼리 만나서 그 한적한데 동굴이나 이런 데서 비참하게 이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 이 문둥병 아니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야, 문둥병 아니다. 그렇게 이제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문둥병이 낫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낫게 되는 날에 지켜야 될 규례는 이러하다. 문둥병자가 탁 나으면 이런 규례대로 예식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다 진찰을 해. 그래서 문둥병이 다 뭐예요? 낫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진단서에다가 문둥병 완치되었음이라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참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보면, 자,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깨끗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거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 뭐냐. 새 두 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아주 간소화된 제사를 지냅니다. 무슨 제사냐? 너의 문둥병이 나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장차 오실 예수님이 너 대신 너의 죄를 사하고 너 대신 피 흘려서 죽어서 그 은혜로 네가 뭐예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 간소화된 제사죠. 보통 사람들은 뭐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뭐 이런 걸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양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참새, 산새. 왜? 문둥병 환자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칼을 주면 문둥병 환자가 이 참새 한 마리 찔러서 죽여요.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다 해서 종재기에 피를 다 받아요. 그래서 피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마리를 그랬죠. 한 마리는 그 홍색 실을 참새 발에다 묶어가지고 하늘로 팍 날려보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죽은 산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고 그 다음에 날려보낸 예수는 산새는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으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문둥병도 낫다를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 명의 문둥병자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낫다느니 안 낫다느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낫다는 거야. 낫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뭐요? 진단서를 받으라 이 말이. 그러니까 여보세요. 나를 이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뭐 좋은 일 해 드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상구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한테 좋은 거 해 드린 거 하나도 없어. 좋은 거 해드리기보다는 맨날 뭐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 욕만 해댔지.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다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신 거는 뭐 때문입니까? 아, 첫째, 내 문둥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에게 그 요청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뭐예요?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을 불쌍하게 보질 않아요. 왜? 죄가 많은 놈들이니까 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하게 보죠. 인도를 가봤더니요. 그게 제가 그 뭄바이라는 큰 도시에 아주 화려한 도시예요. 인구도 많고 막 잘 사는 사람 막 엄청 잘 살고. 예. 그런데 가보니까 막 그 다운 그 저 도심지에 병이 불구자들 막 이게 막 기형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전부 다 이제 근데 내가 처음 가서 볼 때는 불쌍해 죽겠어. 너무너무 불쌍해.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것들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싶으면 쫙 몰려들어요.
왜? 외국인들은 보고 막 너 불쌍하니까 돈 준다고요.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를 죄가 많으니까 당연히 뭐요? 그런 병에 걸리는 게 싸다. 당연하다. 그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 같다라고 그 정도의 믿음. 뭐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고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라고 말을 할 만큼 예수님에게 뭐요? 구했다 이 말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실 것이. 그냥 다른 문둥병 환자들 고쳐줬다며. 그래서 뭐 나는 고쳐주실까? 에이. 그러면 그건 뭐요? 악령이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 작전에 넘어가 버리면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방해를 방해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뭐요? 예수님이 구하라는 쪽으로 가서 구하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자, 그 예수님은 그 열 명의 문둥병은 아무 조건이 없어. 그렇죠? 선택이야 그냥. 선택해서 구한 것밖에 없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단번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다 나다. 박수.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자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보니까 뭐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상처가 없어져. 가다가 다, 열 명이 전부 다, 깨끗함을 받을지라. 그 중에, 열 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보라 해서 나왔는데 이 한 사람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낫게 해준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무엇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아홉 명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었을까? 나서 그 아홉 명은 났네. 진짜로 났네. 와, 그 소문이 뭐예요? 맞네, 그거? 와, 대박. 이러고, 이야, 저 사람이 진짜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응? 이 사람, 이 아홉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뭐요? 감사 안 한 거 보면 어리둥절한 거밖에 없어. 진짜로 나왔네, 이거. 와, 이거. 근데 이 사마리아인 환자만이 하나님 감사.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저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겠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워낙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 취급하니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어떻게 빠졌다고 생각해.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보면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도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유대인 아홉 명의 유대인 문둥병 환자들이 낳는 거는 뭐예요?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낳을 줄은 뭐예요? 몰랐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더라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 돼야 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독감 낫게 해줘도 하나도 감사하네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교인 암 낳게 해주면 조금 감사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 낳으면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하나님 욕만 했는데 보니까 내 암이 뭐예요? 다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그거하고 같아요. 이제 그것도 역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도 낫네.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와.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 이게 참 멋있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참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정말 뼈저리게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으면 뭐 그렇게 감사해야 안 해? 별로야. 그러나 암에 걸렸다가 뉴스타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면 감사할까 말까? 감사한 거지. 그런데 유기농으로 난 것보다는 항암하고 고생 직사게 하고 나오면 더 감사할 것 같아. 그렇죠? 치료하고 올래요? 자,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가 그냥 오늘 살아 있고 내가 저녁 식사한 것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 소화력이란 게 말이에요. 육체적 그 힘, 그 다음에 정신적 힘, 우리가 뭐 기력이라고 부르잖아. 기력. 자, 기력이라면, 이 기력이란 말이 참 근사한 말이에요. 이 기, 그렇죠? 기의 뭐예요? 기와 힘이란 말. 그래서 주로 이 역자는 육체적 힘을 얘기하고 이 기는 뭐예요? 이 생물학적 어떤 그 영적인 기예요. 그래서 이 기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력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화력.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소화력은 이 육체적 힘과 이 영적의 힘으로부터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과로해도 소화 안 됩니다. 저는 뉴스타트를 한 후로 옛날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뉴스타트를 시작하고는 이 소화력이 막 완전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뭐 소화 안 된다는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어.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거기다가 이 강의하면 소화시킨 최고요. 그러니까 막 소화는 소화에는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제가 아마 한 15년 됐을 거예요. 제가 나이 한 60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책을 쓴다고 밤을 많이 새웠어. 뭐 새벽 2시나 돼야 자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그러면서 또 비행기. 그때는 비행기를 매주 타고 옮겨당겼어. 이 세미나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비행기도 안 타고 훨씬 좋죠. 그런데 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과로예요. 그러면서 계속 비행기 타고 옮겨다니고 LA에서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텍사스 갔다 텍사스에서 산프란시스코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호주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뭐 한국 갔다가 이러니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다 책을 쓰고 하니까 과로했던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거. 그럼 과로하고 소화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왜 내가 소화가 안 돼? 응, 소화가 안 돼.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야, 임마. 네가 왜 소화가 안 되냐?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 기력을 다 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열흘 지나니까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기 전에 먹은 식사가 전혀 소화가 안 된 거야. 강의만 하고 나면 소화가 깨끗이 되는데 그 소화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올라오는 거야. 아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으로 비행기. 대한항공에서 주는 그 비빔밥.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한 두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안 돼, 임마. 내가 왜 토해? 소화시켜. 소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왜 자꾸 올리려고 그래요? 소화 못 시키겠다는 거야. 우리는 소화시킬 수 있는 기력이 떨어졌다. 그걸 몰랐는 거야. 소화시키라고. 그런데 막 시간이 갈수록 막 더 막 토하려고 그래. 허허! 너 인마 소화 잘 시키잖아. 너 소화시키는데 선수 아니야, 인마.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몰고 양양까지 왔다. 오세까지. 그때는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고속도로도 없고 해가지고 한 4시간 걸렸어.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왔죠. 또 차 타고 왔지. 그 막 자꾸 토하려고 그러는데 아싸 토하지 마. 그래서 그날 밤에 간신히 조금 눈부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내 위장이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는 못 받습니다.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물 조금 마시면 와. 그러니까 위장이 막. 그 겁나더라고요. 에이,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 하룻밤 지나면 또 낫겠지. 천만에.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3일 지나도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링게루를 꼽고 강의를 했어요. 그때 오세계에서 할 텐데. 그래가지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럼 또 미국 가야 돼. 그러면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안에서 링게를 맞을 수는 없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왜 물도 못 마시니까
그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 먹고 소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그때는요 테레비 보면서 먹는 거나 막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못 먹는 거야. 그 막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LA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겁이 나더라고. 이게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 들고 다 올리는 걸 보면 이게 막혔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막힐 수 있는 거는 암밖에 없다고? 야, 이게 암이구나. 암이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가서 내시경했다고. 와, 그때 진짜 암인 줄 알았어. 내시경하대. 암은 아니래. 그 암은 아닌데 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들어오지, 뭐요? 말라는 거야. 우리를, 나를 좀, 위장이, 나를 좀 어떻게 하라? 쉬게 하고, 기력을 회복하라는 거야, 기력을. 이야, 그래가지고 그 회복하는데요. 꼬박 한 20일 걸렸어. 싹싹 해봤다. 그래서 막 이 영양제 링겔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냐? 예? 네? 기력. 자, 그래서 참 그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아파 보니까 이 건강하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렇죠? 아, 이게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사마리아인이 병들면 뭐요? 더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이 사마리아인만큼 감동이 없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뭐예요? 감사할 일이요. 응.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너만 이렇게 감사를 하냐.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이제 만났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 아홉 명은 내가 낫게 해줬지만은
나를 만나러 오지를 뭐요? 관심이 없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만났다. 아,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였다. 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것이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만이라도 뭐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낫기만 안 나봐라.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또 뉴 스타트를 하시게 됐고 인간의 그 지식의 치료법,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네. 이런 소나기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뭐예요?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이 감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을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